네, 이번 강의는 DNS입니다. Domain Name System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메일 웹 브라우저랑 또는 그 홈페이지 접속하든지 할때 인터넷 쓸 때, 그다음에 이메일을 쓸 때도 그렇고 사실 메일 그냥 쓰는 거죠. 뭐 www.naver.com, 뭐 google.co.kr 그리고 우리 그 학교 smu.ac.kr.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그 서버들 또는 이메일 주소, 그리고 네트워크에 이름을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의 그각그 도메인, 그뭐 이제 구글 도메인, 네이버 도메인, 뭐 상명대 도메인, 뭐 카이스트 도메인, 이렇게 기관별로 도메인이라는 그 체계를 만들고 쓰는 거죠. 그래서 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알아야 그 이름으로서 뭔가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고 김춘수 시인가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는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누군가가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뭐 이런 시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봤을 텐데. 그래서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래야 그때부터 그 내가 이름을 부른 객체와의 관계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이 DNS라는 게 결국 인터넷에 널려 있는 여러 가지 그 서버라든가 아니면 각 개인의 이메일 주소라든가 그다음에 각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름을 매기고 이름을 주고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MIT에서 제공하는 그 X11 Windows 여러분들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코드를 인터넷에 입력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MIT.edu의 그 X11 사이트로 가서 그 소프트웨어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거고 뭐또 다른 예로 그뭐 예를 들어서 뉴욕 타임스의 신문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뉴욕타임스.com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유학을 예를 들어서 뭐그 스탠퍼드나 MIT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쪽으로 그 학교의 홈페이지에 가서 MIT.edu나 스탠퍼드.edu 같은 그런 그 이름을 가진 곳에 들어가서 그 어드미션 관련된 유학 절차와 그뭐 서류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름을 주는 스킴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주민등록번호로 또 지칭을 할수 있고, 근데 이제 사람의 이름으로서 지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주민번호가 예를 들어서 뭐 132-67-9875 이라고 할때그 사람을 뭐 132-hey 뭐 132-67-9875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그 사람을 이름으로 짓고 부르는 게 편하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누군가의 데이터를 뭐 누구한테 말을 걸거나 약속을 할 때도 뭐 누구누구야, 뭐 누구누구 교수님, 뭐 누구누구 군,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고 말을 걸죠, 보통. 그죠? 그런 것처럼
실제 우리가 지금 이그 인터넷에서 보통 서버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받는다. 뭐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를 받는다. 카페 서비스를 받는다. 다음의 카페 서비스를 받는다. 또는 구글의 검색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가서 뭘할 거다라는 그곳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고 그래야 그쪽에 갈수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 내비게이션 자동차 목적지를 가서 내비게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어디에 가고 싶다, 뭐 광화문에 가고 싶다라고 그 광화문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은 그 이름에 맞는 장소를 내비에서 찾아서 찍어주고 그리고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이 사실 그 김순수 시인의 그 시에서도 굉장히 나타나고 있는 건데, 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그 시는 그 이름의 본질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뭔가인데,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는 뭔가 그 이름을 부르는 객체와 불리는 객체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그이 뭐라고 할까요? 인터넷에 있는 이런 그 보통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는 이그뭐 피지컬 바운더리라고 할까요? 물리적인 이런 사람의 생활 영역에 그 이름이 묶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보죠. 보통 예를 들어서 뭐 김현철 교수라고 하면은 세상에 수많은 김현철 교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 강의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김현철 교수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김현철 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중복되어 있는 그런 중복된 이름을 가진 김현철 교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김현철 교수라고 얘기를 할 때는 딱 이름을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김현철 교수를 떠올리게 될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주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상명대학교라는 도메인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 남서울대학에 있는 김현철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서울대에 있는 김현철 교수님한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김현철 교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을 떠올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들 여러분들의 사실 이 보통 이 현실 세계의 이그 피지컬 월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의 이름이라는 것은 사실 그 굉장히 많은 중복적인 이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이름을 이 이름 중에서 어느 쪽과 그 도메인을 공유하고 있느냐, 비슷하게 가깝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이름의 지칭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까와 똑같이 그 예를 들어서 근데 이 피지컬 월드 바운더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리적인 세계의 제약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가지는 영향력이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 삶 주변이겠죠. 여러분들과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의 다른 이름, 그 동명이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여러 명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대학교 때는 뭐 학번이 138 김현철, 139 김현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내가 같은 학교에, 같은 학번에, 같은 학과에, 뭐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에, 뭐 90학번에, 예를 들어서 그뭐 전자전산학과에 뭐 김현철이 2명 있다. 근데 보면은 한 명은 900뭐 생년월일순으로 한 명이 138이고 학번이 900138이고 한 번은 900139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그둘 중에 한 명하고 1대1하고 1대1로 얘기를 할 때는 뭐 현철아라고 얘기하면은 뭐 저든지 아니면 그 다른 친구든지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같이 있을 때의 늘 현철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철이라는 이름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138 김현철이냐 139 김현철이냐라고 지칭을 해주면은 정확하게 지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이밍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중복되어 있는 네임이 있고, 근데 우리 그 보통 우리가 이름을 쓸 때는 이 사람의 피지컬 바운더리에 제약을 받고, 뭐그 뭐라 그럴까, 물리적인 이런 실제적인 관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김현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의 삶과 인지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약을 받고 그 안에서 김현철이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좀그그 안에서도 그 누군지 구분이 가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이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할까요? 인터넷에서 이름을 짓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기를 컨트롤 하려면 어떤 기기를 컨트롤하고 조절을 하고 또는 뭔가 인터랙션 하고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갖고 하려면 뭔가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지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는 뭐이그 MIT에 있는 그 수많은 기계들 중에서 어떤 기계 하나는 그웹 서비스를 하고 있을 거고, 어떤 기계는 FTP 서비스를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서버 안에서도 어떤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고 하려면은 이런 굉장히 그 네이밍이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런 서버, 보통 이제 DNS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나 그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사람을 식별을 하거나 또는 서버 주소를 가지고 뭐그 기계를 식별을 하거나 또는 도메인 주소를 가지고 네트워크나 이런 그 기관을 식별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뭐 이런 이슈도 있을 수 있죠. 내 방에 있는 그 다른 누군가의 방에 있는 몇 번째 방에 있는 몇 번째 전구 를 예를 들어서 컨트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그런 네이밍은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IoT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인터넷상에 깔려 있는 그 수십억 개, 한 수백억 개의 그런 기기들에 뭔가 이렇게 컨트롤하고 접근을 하고 뭔가 이렇게 그 인터랙션을 하려면은 그죠? 뭔가 상호작용을 하려면은 뭔가 그것 또한 이름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이런 디지털 오브젝트들은 하나하나의 네이밍은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라는 건 아직도 굉장히 그 중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그 인터넷상의 뭐 서버, DNS 네임 있고 이메일 주소 뭐그 정도죠, 사실. 근데 사실 이제 IoT 시대가 폭발을 하고 굉장히 그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객체들이 이제 인터넷상으로 다 올라오고 그거를 인터넷상에서 조절하고 뭔가 상호작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결국 그 모든 객체들의 이름들은 일단 이름이 필요하냐 안 하냐 아니냐라는 거. 그러니까 피지컬 스페이스에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서 쓰고 있는 이 DNS 시스템이라는 거는 서버 지칭하고 그죠? 그다음 사람 지칭하고까지는 돼 있는데, 근데 실제로 IoT가 퍼지고 지구상의 모든 이런 그 사이버 오브젝트들,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 접근이 가능하게 될 때의 얘네들은 이름을 매길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준다면 어떻게 줄 거냐. 사실 이러한 큰 빅픽처 안에서 나온 것들이 URN, URL, URI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인터넷 그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라고 얘기하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유학을 갈때 또는 뭐 어떤 대학원을 갈때그 대학원 입학을 위한 관련 자료의 주소가 어딘가에 한 페이지가 있는데
그것의 이름을 지칭해서 찾아낸 건데, 그죠? 근데 그것의 이름이 지금은 도메인 네임에다가 뭐 이런 HTTP 뭐 school.x.edu 뭐 슬래시하고 그 안에 admission1.html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인터넷 주소라는 것도 실제 인터넷에 존재하는 인터넷에 물려 있는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 안에 존재하는 뭐 컴퓨터의 디스크 뭐 SSD일 수 있으니까 메모리일 수 있고 그 디스크 안에 존재하는 어떤 파일 하나의 이름을 그 URL로 잡은 건데, 그죠? 지금까지가 그것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얘기할까요? 가장 발전된 수준의 그 지칭인 건데, 그래서 사람 식별, 그죠? 문서 식별, 이메일로 사람 식별하고, 아까 URL으로 문서 식별하고, 또는 서버 식별, 이 정도까지는 되는데, 정말 그 IoT 시대에서,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객체가 인터넷상으로 다 쏟아져 들어왔을 때, 그럴 때의 각각의 이그 문서들이 아닌 그런 오브젝트를, 디지털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어떤 스킨으로 네이밍을 할수 있을까? 이름을 주셔서 인터랙션 할수 있는 거냐? 어떤 이름을 줄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활용할 수 있는 그 깊이랑 정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디지털 그 오브젝트들 또는 디지털 월드에서 존재하는 그 사물들이나 객체들, 그것이 물리적인 객체든 아니면은 어떤 그 디지털적인 객체든 간에 이런 것들 각각의 이름을 어떻게 줘야 할까라는 거, 그 지난 예를 들어서 한 4, 50년 동안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기보다는 그 굉장히 그 똑똑한 사람들, 스마트한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온 문제고, 그분들이 연구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뭐 시스템이 DNS가 있고, 그 다음에 HTTP 주소인 URL 같은 게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을 좀 길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피지컬 월드가 아닌 버추얼 월드, 가상 월드 상에서, 이런 인터넷 상에서 이름을 가진다는 거, 이름을 부여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 부모님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고, 근데 그 이름이 굉장히 그 사람의 그 인생이나 아니면은 뭐 성격적인 발현 과정이라든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름을 짓고, 사실 DNS는 1983년인가요? 80년대에 만들어진 거고, 지금 벌써 한 30, 40년 동안 계속 쓰여지고 있는데, 굉장한 거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30, 40년 전이면은, 뭐,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일 거고. 근데 뭔가 이렇게 그 이름을 짓고, 그거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앞으로 30, 40년 동안 지금 계속 쓰고 있다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거고, 실제로. 근데 왜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됐는지, 네이밍 시스템이 필요하게 됐고, 어떤 원리에서 이 네이밍 시스템이 만들어졌는지를 보고, 하고 나면은 조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인터넷의 그 컴퓨터 네트워크가 서로 어떻게 이름을 주고 있고, 어떻게 서로 불리고 있으며, 어떻게 그 상호작용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좀더그 자세한 그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소개 슬라이드가 좀 길었네요.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DNS가 있기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있기 전으로. 그래서 그 DNS가 있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1982년 전이죠. 전이죠. 그래서 host.txt라는 파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냥 초기의 인터넷, 예를 들어서 처음에 1967년이었나요? 알파넷이 처음 생겼을 때 노드가 3개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한 10년 동안 노드가 한 수백 개 정도가 생기고, 1982년이면 한 노드가 한 수천 개 정도 됐을까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썼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우분투 리눅스나 뭐 맥OS를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루트 디렉토리 밑에 그 슬래시 /etc 밑에 보면 host.txt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호스트 이름을 저장해 두는 파일인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그뭐뭐 뭐 UCLA 거다. 또는 뭐그뭐 UCLA의 기계 1번, 뭐 MIT의 기계 2번, 또는 뭐 또는 그뭐 처음에는 그랬겠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인터넷에 그 대학 세 군데, 뭐 유타하고 UCLA하고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하고 딱세 개의 노드가 있을 경우에는 각 기계 이름이 그냥 뭐 어땠겠어요? 그냥 스탠포드 또는 SLI 또는 UCLA 또는 뭐 유타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각한 예를 들어서 한각 기계마다 각 기관마다 기계가 하나 둘씩 붙으면서 그 인터넷에 이제 연결되는 대학이 한 100개 정도 넘어가면서 수십 개에서 100개 정도 넘어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각그 여러 가지 기계들이 뭐 학교 이름으로 보통 기계 이름을 주겠죠. 학교 이름으로죠. 뭔가 이렇게 이제 사실 그 IP 주소가 있고 그죠? 인터넷 그 라우팅을 하려면은 일단 DNS가 뭐 이런 www.naver.com 치면은 그뭐 1.2.3.4 이런 식으로 주소로 바뀌고 그다음에 그 패킷 라우팅은 IP 주소 단위별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예를 들어서 뭐 MIT 기계가 1.2.3.4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MIT라고 치면은 그이 etc host.txt라는 파일 안에 MIT를 그냥 1.2.3.4로 바꿔주고 뭐 UCLA라는 이름이 있으면 2.3.4.5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초기에는 기계가 한 두세 개였고 그때 뭐 이제 늘어나도 각 대학마다 예를 들어서 기계 하나 근데 좀 이제 그 앞서가는 대학들 한두 개, 세 개, 뭐 많아봐야 10개. 그죠? 그 정도 해가지고 그 있으니까 그냥 이그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센터 SRI 닉이라는 이 네트워크 센터 관리 센터가 있었는데 네트워크 정보 센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파일들을 다 관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이 인터넷에 처음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그 대학의 IP 주소는 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오레곤 대학이라고 치면은 그냥 그 기계 이름은 오레곤이라고 주고 그 오레곤 대학이 그 기계 한 대가 있는 기계 IP 주소가 할당 받은 데에다가 그냥 그렇게 오레곤 치면은 자동적으로 뭐 7.8.9.10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etc 그 슬래시 /etc 들은 /etc 폴더 밑에 host.txt라는 파일은 그런 파일이었어요. MIT 뭐 UCLA, 스탠포드, 뭐 오레곤 이런 식으로 대학 이름 쭉쭉쭉쭉 주고 그죠? 거기다가 각각에 맞는 그 IP 주소 1.2.3.4, 2.3.4.5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름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문서 파일이 하나가 있었던 거죠. 하나가 있었죠. 그리고 그 문서 파일을 그냥 스탠포드에 있는 리서치 인스티튜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예를 들어서 이 파일들을 그 다른 인터넷에서 모든 사이트를 카피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냥. 그죠? 그래서 뭔가 이그 인터넷의 이름을 관리하는 이 뭔가 이 etc 밑에 host.txt라는 그이이 서버에 이 host.txt라는 파일이 있고 그 주소록이죠. 주소록을 담은 파일들을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이트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냥 복사를 해서 가서 뭐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그냥 그 분배가 되는 식이죠.
이때는 각 기관마다 뭐 많아봐야 기계가 한두 대, 뭐몇대 없을 게니까 이게 중앙 그에서 그 메인터넌스가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1982년 전에는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커뮤니티, 인터넷 사용하는 커뮤니티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발전하기 시작해서 초기의 NCP 기반의 알파넷이 TCP/IP 기반의 인터넷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냐면은 이그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이그 컴퓨터들이 기본적으로는 그각 기관별로 컴퓨터가 한 대, 두 대. 예를 들어서 대학별로 컴퓨터가 한 대, 두대 정도에 그래서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컴퓨터의 기술이 발전되고 값이 싸지면서 이제 뭐라고 할까? 처음에는 컴퓨터가 각 대학마다 한대 있었고 그거를 대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있다가 근데 점점 이제 컴퓨터 값이 싸지고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컴퓨터가 각 대학마다 한 대씩 있을 게 아니라 각그 단과대학, 예를 들어서 공대, 디대, 인문대에서도 한 대씩 구매를 하기 시작하고 또는 이제 각 학과별로도 또 구매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연결된 이 컴퓨터들의 기본, 컴퓨터 한 대를 사용하는 기본 단위가 기관별로 보통 한두 대에 있다가 그때 이 컴퓨터가 이때 메인프레임, 미니 컴퓨터 시대에서 이제 데스크탑, 워크스테이션, PC 쪽으로 가면서 뭐라 그럴까요? 각 기관별로 적게는 여러 대에서 수십 대, 많게는 수백 대까지 이제 각 기관별로 컴퓨터가 많아지면서 시작하면서 이각 기관에 있는 컴퓨터들을 이렇게 전 미국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를 모두 이한 곳에서 그 모든 기관들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의 이름과 주소를 미국의 한 군데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기엔 이제 여력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컴퓨터를 그냥 기관별로 한두 대씩 사서 쓰던 시대에서 이걸 이제 메인프레임 미니 컴퓨터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각 개인별로 또는 학과별로, 그렇죠? 이렇게 그 안에서 사용자가 이렇게 컴퓨터가 한 기관 안에 굉장히 많은 사용자, 많은 컴퓨터를 살수 있기 시작해지면서부터 이 DNS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각 기관별로 한 대씩 있을 때는 그냥 예를 들어서 각 기관 대학별로 업데이트가 하나씩만 생기면 한대 그냥 가끔씩 그냥 컴퓨터가 추가되면 그냥 대학 하나가 추가됐다고 얘기하면 그냥 한 곳에서 업데이트 할수 있는데 연결된 대학이 예를 들어서 100군데인데 각 대학마다 10대씩 또는 100대씩 컴퓨터가 추가되면은 그 모든 이름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처음에는 컴퓨터가 한 대일 때는 그냥 기계 이름 예를 들어서 단순히 MIT 하면은 1.2.3조사로 갔는데 MIT 안에서 기계가 예를 들어서 100대가 됐다 라고 얘기하면은 100개의 대학이 100개씩 투자하면은 그냥 만 개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이름을 1번 MIT, 2번 MIT, 3번 MIT, 4번 MIT 이런 식으로 할 거냐. 그 이름은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이렇게 중앙 집중적으로 한 곳에서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고 제대로 될것 같지도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어디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세네갈의 다카르 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에 어떤 교수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자기 연구실 홈페이지에 셋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그쪽 연구실에 갈 일이 생겨서
학회를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공동 연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쪽의 그 교수님의 홈페이지를 보려면은 그 호스트의 도메인네임이 어딘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예전의 방법처럼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디 한곳 또는 전 세계 어디 한 곳에 누군가가 이그 etc host.txt라는 파일을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에 호스트를 그렇게 등록한 그 학과의 교수가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웹사이트가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웹페이지로 따지면 수억 개, 수십억 페이지가 있는데 그 도메인네임 서버 하나 올라갈 때마다 어딘가에 그 싱글 스페이스 한 곳에다가 등록을 하고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DNS가 필요하다라는 수요가 생기기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방금 전에 얘기한 이 etc 밑에 host.txt라는 파일의 형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버클리의 메일게이트 서버라는 주소는 이렇게 되고 FTP 호스트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한줄한줄한줄 되어 있었고 이 흔적이 지금도 이 유닉스에서 etc 호스트라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 윈도우즈에서의 호스트라는 파일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한번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그 포맷이 있고 파일이 몇 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DNS를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이건 이제 그 DNS 논문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이디어는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관들이 많아지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각 기관들 내에 있는 호스트들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뭐랄까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는 분산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세네갈의 다카르 대학에 있는 웹 서버가 예를 들어서 수백 개 정도 된다고 치고. 근데 그러면은 그 대학 내에 있는 웹 서버들의 그 이름이 뭔가 새로 만들어졌으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학과가 만들어져서, AI 학과가 만들어서 AI. 점점점 만든다고 치면은 기본적으로 그 기관 내에 있는 그 기계들의 이름과 주소를 매칭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체는 그 기관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각그 기관,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 도메인별로 자기네들의 교내에 있는 기관 내에 있는 기계들의 이름과 주소를 매핑하는 예를 들어 상명대 같은 경우에도 우리 software.smu.ackr 있고 전자과 같은 경우에는 ee.smu.ackr 있는데 그 기관 내에 있는 도메인네임과 주소의 매칭을 관리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방금 전에 보여줬던 host.txt처럼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각 기관별로 관리를 하고 분산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각 도메인별로 기관별로 자기네들 그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는 거죠. 상명대, 카이스트, MIT 또는 서울대 그죠? 그래서 이런 그다그그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서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네이버 점 www.naver.com 이라는 주소를 치면은 그것이 이런 주소를 1점, 2점, 3점, 4로 바뀌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www.naver.com을 치면은 그것이 먼저 IP 주소로 바뀝니다. 그죠? IP 주소로 바뀌고 뭐를 통해서? DNS 서비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IP 주소를 획득을 하고 나면 그 IP 주소를 찾아가는 거죠. 사실 라우팅을 통해서
네트워크 레이어 레벨 3를 통해서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이버닷컴에 가서 파일을 받아오든지 아니면은 상명대의 그웹 서버에 가서 받아오든지 간에 사실 데이터를 받아오는 작업은 IP 주소로 변환이 끝난 다음에 가서 찾아오는 거고, 그 전에 먼저 이 이름을 주소로 번역하는 작업을 한 타임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 라우팅 서버로 네이버 서버나 상명대 서버로 들어가는 그 패킷이 라우팅 되는 작업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은 별도의 작업인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웹 서버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은 먼저 이름 번역을 한번 하고 여러분들이 물론 그 IP 주소를 막 바로 치지 않는 한, 그죠? 그래서 이름을 번역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거치고 이름이 번역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서버로 찾아가는 건데 이름 번역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겠죠. 근데 초기에는 이런 일들이 频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예를 들어 미국의 어느 대학 사이트로 가는데 다른 사람들 잘 모르는 그런 대학 예를 들어서 거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대학의 그 도메인 네임을 치면은 10초가 돼도 화면이 안 떠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뛰어난 연구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IP 주소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그 가져오는 서버에 접속을 해서 가져오는 건 1초도 안 걸리는데 이 DNS 이름을 받은 다음에 그걸 IP 주소로 변환하는데 시간이 9초가 걸리더라. 이건 굉장히 낭비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DNS라는 거는 굉장히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다. 각 기관별로, 영역별로 분산된 데이터베이스, 완전히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면서 실제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주 잘 만든, 그죠? 잘 만든, 빠르면서도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실제로 효용성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목표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의 host.txt 에서 제공했던 그런 기능들은 다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분산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있어야 되죠. 각 도메인별로 자체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해야 될 거고, 메인테너스가 가능해야 될 거고, 근데 그러면서도 예를 들어서 세네갈의 다카르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 홈페이지, AI 공학과 홈페이지가 뜨면은 가급적 그거를 최대한 빨리 지구 반대편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바로 액세스를 할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물론 약간의 딜레이는 있긴 있어요. 그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죠? 그래서 굉장히 기관적인 측면에서 분산이 되어 있으면서도 굉장히 서로 분산된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업데이트 되는 그러한 변화를 빨리빨리 퍼뜨리고 그거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쉽지 않죠.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예를 들어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름이 고정적인 길이는 없고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넘어갈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다음에 실제로 그때 당시에 달파 인터넷이랑 되도록이면 일반적으로 많은 네트워킹 환경에서 쓰일 수 있도록 성공했죠. 지금까지 쓰이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사용자가 쓰다가 나 이거 도저히 못 쓰겠다. 이름 번역하는데 예를 들어서 파일 갖고 오는데 직접 서버 IP 주소로 베이스드로 서버에 컨택해서 파일 가져오는데 1초밖에 안 걸리는데 이그 네임 레졸루션 이름을 DNS 이름을 IP 주소로 바꾸는데 9초가 걸린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참을 만한 쓸 만한 퍼포먼스 성능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확장성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호 운용성 있어야 되고,
이쪽을 해서 그 최초의 그 DNS 그 구현은 뭐 인터넷 표준 882번부터 뭐 883번부터 시작해서 뭐 나중에 한 1987년에 뭐1034, 1035번으로 업데이트를 했고, 존 퍼스텔이라는 분,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초기 인터넷의 구축의 혁혁한 공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인터넷 그 개척자들에게는 존 퍼스텔 어워드라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존 퍼스텔 상이랬고, 우리나라에도 수상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폴 머카페츄스라는 사람이 DNS 디자인한 사람이죠. DNS 디자인한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버클리 대학의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최초의 유닉스 임플먼테이션을 했고, 유닉스상에서 임플먼테이션을 구현을 했고, 그래서 그 네임을 버클리 인터넷 네임 도메인 서버라고 바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인드라는 이름을 DNS 네임 서버 이름이 바인드죠, 실제로. 그래서 상당수의 인터넷에 있는 DNS 서버가 바인드 프로그램을 써서 DNS 서버를 오퍼레이션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죠? 다음에 이제 90년대에는 이제 윈도우즈 NT, 그때 당시 윈도우즈 NT, 그죠? 에다가 포트가 돼가지고 이제 윈도우즈 NT에서도 윈도우즈 환경에서도 DNS를 써서 인터넷을 쓸수 있게 됐죠. 90년대 넘어가서. 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아까 한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 국가 피지컬 월드에서도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 뭐 주민등록번호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이름으로 식별을 하기도 하고, 뭐 여권 넘버로도 하기도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인터넷 호스트하고 라우터들은 32비트로, 그러니까 4바이트죠. 4바이트로 된 예를 들어서 1.2.3.4, A.B.C.D 이런 식으로 주소가 되고 있는데, 그런 주소로 써서 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은 뭐 기계끼리는 이렇게 뭐별 문제가 없지만, 사람은 그 주소를 쓰려면은 이 숫자 주소를 외울 수 없으니까 이름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죠? 이름을 만들어서 기억을 해서 사이트로 가는데, 그러면은 요그어 주소를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 만들어주냐, 이건 아까 전에 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는 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러한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확실하게 알아둬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다. 네임들의 데이터 세이브고, 결국 이 뭐라 그럴까, 여러 개의 각 기관별로 네임 서버들이 있고 DNS 서버들이 있고, 걔네들을 하이어라키, 계층 구조로 연결함으로 인해서 서로 연동이, 상호 연동이 잘 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얘기인데, DNS는 어떤 레이어 프로토콜일까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 5 레이어 또는 OSI 7 레이어 기억나죠? 그래서 인터넷 5 레이어가 뭐였죠? 맨 밑에는? 벌써 다 까먹었나? 맨 밑에는, 또맨 위에부터 합시다. 맨 위에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그 밑에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 밑에는 네트워크 레이어, 그 밑에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 그 밑에는 피지컬 레이어죠. 그러면 DNS는 이 중에 다섯 개 레이어 중에서 어느 레이어일까요? 네, 이것도 숙제로 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이번 주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숙제가 많네요. 숙제가 또 더 나올 텐데. 그래서
이거는 어느 DNS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거라면,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그 DNS라는 건 기본적으로 네임을 주소로 바꿔주는 작업인 거고, 근데 그 주소로 바꾸고 난 다음에는 패킷이 라우팅을 받아서 서버로 도달을 하죠,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그 레이어 얘기할 때각 레이어마다 하는 전적으로 하는 기능이 어떤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DNS는 자, 그 어떤 네이버.com 이름을 딱 주면은 그 이름을 IP 주소로 바꾸고 IP 주소로 바꾸고 나면은 네트워크 라우팅으로 들어가죠, 그죠? 왜냐하면 네트워크 레이어 라우팅이 IP 주소별로 패킷을 이제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일단 이름을 주소로 바꾸고 나면은 그 네트워크 레이어를 통해서 IP 레이어 쭉쭉 가는데, 그러면 DNS는 이게 어떤 레이어겠어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이겠어요? 프로토콜이죠? DNS 프로토콜이죠, 기본적으로. DNS도. 왜냐면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DNS 그 이름을 주면은. DNS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여러분의 브라우저가, 여러분의 호스트가, 여러분의 기계가, 여러분의 웹 브라우저가 네이버.com 이름을 주면은 그 네이버.com의 웹, 그 네이버.com의 도메인의 기계들의 이름을 관리하는 그 네이버.com의 DNS 서버가 주소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거를 DNS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DNS 클라이언트가 DNS 서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DNS도 결국은 프로토콜인데 어느 레이어 프로토콜이겠냐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이겠어요? 아니면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이겠어요? 아니면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이겠어요? 아니면은 그 데이터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이겠어요? 아니면 피지컬 레이어 프로토콜이겠어요? 숙제입니다. 그죠? 숙제고 시험 문제도 나온 거예요. 왜 그리고 왜 그럴 것 같아요? 라는 거.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터넷 상에서의 이 네이밍 이슈 또는 그 사이버월드 상에서의 그 네이밍 이슈라는 거 오늘 얘기를 했고, 그래서 DNS 소개까지 했고, 그다음에 DNS라는 게뭐 어떤 레이어 프로토콜이겠냐라는 거 숙제가 나왔으니까 그걸 해서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는 요걸로 마치고 저 이제 또그 다음 잠깐 쉬고 그 다음 동영상을 보면서 DNS 프로토콜의 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